아, 너희 너무 이뻐! 이러면서 되게 꿈 같기도 하고 되게 공적인 장소에서 하면 살짝 부끄러울 수가 있어가지고 옆에 사진 넣어주세요. 아, 되게 즐겼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의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의 소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의 우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의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의 민서입니다. 반가워요. 네, 저희 우아는요, 감탄과 탄성을 자아내는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보셨을 때 우아하고 감탄사가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가 또 일본에서 왔는데 이렇게 일본에서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들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일단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그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느껴지시나요?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시나요? 네, 그 영톤 팬싸를 하는데 일본 팬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저희가 대면 팬싸를 하는데 일본에 계신 분들께 전해달라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한국 분이 대신 이제 일본 친구를 대신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쁜 말도 전해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얼른 곧 만나 뵐게요. 네. 저희를 이렇게 멀리서 그냥 영상만으로 좋아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의 실제로 이제 노래 부르는 모습 그리고 무대에서 멋있게 퍼포먼스 하는 모습 먼저 가장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태면 팬싸를 일본에서도 하고 싶어요. 네, 한국에서만 하고 되게 좀 외로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고 싶고 다른 외국 해외 가서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전포에 의하면 나나씨가 일본어를 독학으로 공부하셨거든요. 아, 네. 아니, 사실 배웠어요. 네, 조금 좀 단기간이긴 하지만 조금 배웠습니다. 네. 이츠모 아카루쿠 세이카쿠노 오카게데 마오리니 히토타치니와 비타민 미타이나 손자이 데스. 아따따카이. 아이시테루. 다들 되게 떨려 하시긴 했는데 손이 정말 바들바들 떠시면서 거의 울컥한 얼굴로 오시면서 아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시고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낸다고 해주시는데 그 말이 너무 기억에 남고 뜻깊더라고요. 장난 이렇게 쳐주시고 좀 분위기 풀어주시는 팬분들도 네, 계셨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저희 한테 막 이렇게 이쁜 말 해주시면서 아 너희 너무 이뻐 이러면서 너무 짧은 시간인데도 그걸로 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해주시는 게 너무 저희가 더 감사했고 더 많이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위시는 저희의 음악과 저희의 퍼포먼스로 여러분께 힘을 얻으시고 더욱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타이틀곡 퍼플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면 보라색이 되듯이 서로 다른 성격 간의 케미를 그려낸 그런 댄스곡인데요. 청량한 도입부부터 반전의 브릿지 그리고 저희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는 후반부까지 다양한 매력들이 있어서 듣는 재미도 놓치지 않은 그런 곡입니다. Let's make purple, purple, purple. 네, 저희가 후속곡으로 활동하는 곡은 판도라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누구든 매료시키겠다라는 저희의 우아의 자신감을 엿보실 수 있는 곡입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멘트는 들었을 때 어땠어요? 되게 얼떨떨했던
않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네, 믿기지가 않고 저희가 실제로 가서 무대를 보여드리거나 뭔가 직접적으로 접한 게 없는데도 그렇게 정말 먼 나라인데 그렇게 보내주시는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네. 신기하고 꼭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한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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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가고 싶어요. 네. 사랑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컴백 첫 무대를 했을 때가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이른 새벽부터 저희 다 같이 준비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를 위한 세트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무대도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저희 3주차 때인가? 네. 그때 그 인형 탈이랑 같이 무대를 같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면서 정말로 저희 멤버들끼리 너무 웃겨가지고 네. 진짜 행복하게 무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게 아마 방송에서 만들었죠? 방송, 네, 방송 가서 만들었던 거. 네. 그 기다리는 대기 시간 동안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짱구를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짱구가 달릴 때 모션을 넣으면서 해봤어요. 하나, 둘, 셋. 뭐예요? 이거요? 네. 약간 이렇게 네. 하나로 손을 이렇게 아, 모아서 제가 창작자인데요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화이팅 이렇게 안 하고 이 귀를 다 모아서 네. 이렇게 해서 화이팅 이렇게 하는 네. 표현입니다. 근데 멤버들이 잘 협조 안 해줘요. 다들 부끄러운가 봐. 우리 다 부끄러운 거밖에 없어. 맞아. 하나 둘 셋 이 제가 라디오에 나가서 이제 선배님께서 나나운서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다른 정말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살짝 관계를 3분 한 3분대를 봐주셨어요. 시골 찹쌀, 해찹쌀, 도시 찹쌀, 촌찹쌀. 오~ 잘하는데? 뭐, 잘하는데?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오~ 진짜? 이게 안 보인다. 내가 하면 보이겠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멍멍 꿀꿀해도 멍멍하네. 네, 은근 자신 있어요. 아, 해볼게요.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잘한다. 잘하는데 멍멍이야. 숲속 동굴 속에 숨어있는 살쾡이가 살랑살랑 살쾡이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살금살금 슬금슬금 사람들을 살살 피해 다닌다. 우와. 어떻게 그렇게 시옷 발음이 좋지? 시옷? 오, 이 정도는 거뿐합니다. 제가 본명이 진경이거든요. 그래서 진경이, 멍멍이, 진멍이 이렇게 됐는데 멍멍 그 개죽이 그 맞아요. 네, 사진 닮았다고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 이렇게 사실 저희가 대기실에서 대기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언니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눈썹이 뭔가 애벌레 같아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처음은 송충이였다. 눈썹이 뭔가 송충이 같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송충이? 송충이는 좀 심하지. 그럼, 그래 그럼 애벌레 애벌레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애벌 할 테니까 아 진멍 할 테니까 아, 애벌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진짜 신기한 게 팬분들이 이걸 진짜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꼭 영상통화 팬사인회나 대면 때도
이거 한 번만 해줘 해서 진멍아 하면 애벌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많이니 부르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여워요. 진멍아 애벌 망망 애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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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족발입니다. 제가 연습생 하고 대표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족발이 맛있다고. 근데 족발이 뭐지? 족발이 그렇게 맛있나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진짜 놀랐어요. 항상 원픽하면 족발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족발은 놀리지 마! 그리고 또 족발 말고 또 따로 아 오징어 족발. 오징어 족발. 오징어 족발은 원래 좋아했어요. 원래 좋아했는데 또 한국에 이렇게 와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족발 대 오징어 족발 두 개를 선택하면 아 족발? 오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제 TV나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은 아이돌 분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 중에서 진짜 제 롤모델도 이효리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효리 선배님이 하시는 무대를 보고 제가 그거를 따라 쳤대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거를 영상까지 찍어두시고 네, 큰 다음에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귀엽게 잘한 거예요. 김다은 끝끝 Hey you go girl 끝끝 Coming coming 하지마 Girl 와 그러면 팝송으로 한번 해볼게요. You think I can handle dancing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wanna let go.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니? 네가 뭔데 내 맘 흔드는 거니? 저에게 와우란 버팀목 같은 존재 같은데요. 아직 뭐 고난과 역경은 없었지만 항상 저희 뒤에서 든든하게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래오래 버팀목처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정해봤습니다. 나에게 와우란 짝꿍. 항상 곁에 있다. 항상 와우들 덕분에 힘이 나고 비타민 같은 존재? 약간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는 와우는 우아의 한 멤버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항상 저희는 한 팀이니까 언제든 같이 가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와우도 물론 그렇듯이 항상 이렇게 서로 에너지도 주고받고 항상 평생 같이 하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저희 우아가 처음으로 이렇게 팬바타에 찾아왔는데요. 일본 팬분들께도 이렇게 저희의 얼굴 비추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꼭 직접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하이, 콘니치와. 저는 우아노소라です. 오늘 팬바타를 통해 우리들의 매력을 조금이라도 お見せできた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すごく嬉しく思ってます. 앞으로도 우리들의 활동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빨리 만나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팬바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뭔가 게임도 해보고 이렇게 네. 질문 받아보고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우리 일본 와우들 항상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루빨리 대면으로 꼭 만나 뵀으면 좋겠고 저희 후속곡도 이제 와우들이 너무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기대 많이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지금까지 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